4일차 양심과 의심. 양심과 의심. 오. 양심과 의심이라. 내가 사람을 죽여왔다는 건가? 그랬어. 그런가? 이래선 반란과 다를 게 없어. 이곳 죽음의 세계에 온 나는 누군가를 죽이는 게 싫었어. 일단 나의 마음으로는 혼란스러워하지 말자. 진정하자 우리. 일단은 발람을 상대하는 것만 생각하자. 제목이 엄청 불안하네요. 안심과 등심이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안심과 등심이면 맛있겠다야. 갑자기 4일차 우리는 고기 파티를 열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심과 등심 어느 쪽을 선택할까? 아, 중간에 그럼 병말 에피소드 하나 들어가나요? 안색이 안 좋군요. 아, 뭔가 정보가 갱신된 것 같은데? 힐대가 화나면 정말 무섭다. 아르고마저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날카롭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애가 마냥 밝은 것만 또 많이 아니라 어느 정도 눈치도 빨라. 근데 이 게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뭔가 긴장된다. 평소대로 실감나는 꿈을 꿔서요. 그러고 보니 나는 총을 다룰 줄 알았어. 그랬죠? 그렇게 사람을 죽여왔으니까. 실험! 실험. 아르고, 당신의 총으로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꿈 때문이신가 보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총이 익숙한지 한번 잡아보려고. 그런 것 같죠? 막상 총을 쥐어봤는데 무게나 감촉이 어색하지 않... 어라? 에? 왜? 응? 왜? 총이 사라지다니! 에? 사라졌어? 아니, 이럴 수가...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 다른 사람이 쏠 수 없구나. 키레! 방금 무슨 마술이야? 키레 손에 있던 총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아르고의 옆구리에 나타났어! 짜란! 매직! 미안해.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뭔가 이 타이밍에 한번 이 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 미안. 아르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곳의 규칙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저 총의 규칙이었지. 규칙이요? 아마 힐데가 제 총을 쥐어도 똑같을 겁니다. 힐데. 사라지겠지. 그치? 아, 진짜라! 내 총에서 총이 사라졌어! 내 손에서 총이 사라졌어! 박윤님 토닥토닥. 아니, 왜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러면 나나 힐데가 아르고 대신 싸워줄 순 없겠네. 호감도 올라갔다. 기레레 의도는 고맙지만 이 총을 쏘는 건 저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만. 힐데, 이제 그만 가지고 노십시오. 미안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재밌어서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싶었어. 정말 재밌나 보구나. 봐봐, 나라도 2-3초 정도는 쥘 수 있는 것 같아. 게다가 던져서 공중에 있을 때는 안 사라지다가 다시 내 손에 들어오면 2-3초 후에 짜잔! 힐데 상당히 똑똑해. 힐데 남의 물건 가지고 아직 표적이 왜 총구 향하지도 마 던지는
아, 선생님. 아니, 엄마다. 이건 엄마다. 힐데, 그 함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하면 안 돼. 땡! 어머니인가? 어머니인 거인가? 2, 3초 안에 한 발 쐈다가 위로 던져서 다시 한 발 쐈다가 하면은 가능하겠지. 이걸 어떻게든 쓸 수 있겠지. 아니면 뭐 땅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들어 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얀 고양이 도크베베님 안녕히 주무세요. 카리스마 있는 애서 장난기가 가득한 실대가 너무 힐링힐링하고 좋은 캐릭터야. 그러면 힐대 총구 초적 뭐야 힐대 표적이 왜 총구를 향하지도 마 던지지도 마 조심해 조심해야 돼 기레네 말대로입니다 빈 총이라도 절대 총구를 동료에게 향하지 마십시오 던지면 발사될 수 있으니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건가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엔 화를 낼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르고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건 아르고가 화낼 만했지 해지? 하지? 아르고 선생님 그나저나 키렐 아침부터 제 총을 써보려고 하고 대체 무슨 꿈을 꾸신 겁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꿈이었어 이걸 사실대로 말해도 될까? 아! 사실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아 사실 보통 이럴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나 군인이었어 같은 거 안 되나? 그거 좋은데? 실은 내가 군인이었었고 전장에 참가한 적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믿지 않을까? 안 믿으려나? 일단 이건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죠? 왜냐면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때 좋은 일이었거든. 사실은 그리고 아까 내가 총 쥐는 걸 봤잖아. 아르고도 그럼 봤을 거야. 내가 익숙하게 총을 쥐고 있다는 거. 사실은 꿈에서 사람을 죽였던 것 같아. 그것도 매우 능숙하게. 아, 호감도 올라갔다. 그래서 제 총을 쥐어보고 실력을 확인하려고 한 거군요. 짧은 시간이지만 당신의 집총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이거 봐, 봤잖아. 설마 키렐은 군인이나 킬러 같은 사람이야? 킬러 같은 거겠지. 킬러 군대는 아니었지. 아,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거나 키렐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럼 알겠지 대충. 그리고 기억이 안 나도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본능적으로 아니란 거 알 것 같아. 아 이거는 군인이겠지. 킬러 같은 거겠지. 킬러 같은 거. 아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미안해. 키레를 가르쳤다는 게 아르고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맞아. 아르고와 후견인이었을 가능성은. 잠깐만 이거 궁금해져 가는데. 아마도 킬러 같은 거겠지. 아 호감도 올라갔다. 역시 예상대로군요. 이 산탄총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키렐은 도시나 거리에서 총을 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이야. 거짓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다행이군. 그래도 살았네요. 설마 진짜로 킬러? 하지만 악당이란 느낌은 안 들었는데... 뭔가 사정이 있겠죠. 있었지. 그리고 키렐이 킬러나 정보업자라고 해도 지금은 동료입니다.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동료의 중요성을 잘 아는 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키렐? 발렘이 키렐을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친한 동료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거기서 일할 때 동료? 아, 그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그 보스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키렐 말고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한 명이 발람이었을 가능성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 사진을 즐기게 될 발람과 그리고 미션이 아닌 이상은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키렐이 나왔고. 아, 이거 말 되네. 지금은 그러고 보니 군대에서 소총을 가르치지 산탄총은 가르치지 않죠. 아, 야 진짜 거짓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잖아. 하긴 우선은 발람의 습격을 막자고 했었지. 이 상황에서 키렐의 과거는 이점입니다. 발람을 처리하기 전까진 그렇겠지. 만약 발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위험하다. 잡담을 끝내죠. 저길 보시죠. 망자다! 어? 망자? 이번에도 숫자가 상당히 많아. 저번과 다르게 이번엔 제대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서둘러 격퇴하죠. 20분 후. 아, 그치. 총을 쏴도 된다고 모두가 생각해주면 되니까. 아르고도 쉽게 총을 쏠 수 있구나. 어? 다 했나? 어? 왜? 예상치 못한 결과로군요. 공격을 할수록 더 몰려올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좀비인가? 왜 좀비도요? 왜 총 쏘면은 웬만해서 왜 좀비 영화에서 그 생존자들이 총을 안 쏘는 이유가 총을 쏘면 그 소리를 듣고 좀비가 몰려오면이잖아. 여기도 좀비인데 발람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건 저뿐일까요? 저도 그게 불안하긴 한데 지금 문제는 만약에 발람을 죽이지 말자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불안해. 와, 힐대 지금 거의 100 채웠어 나 지금. 어? 잠깐만, 물음표가 아직도 두 명이 있네? 누구지 저거? 한 명을 쏘면 둘 셋이 몰려오더군. 발람을 동료로 만들고 싶은데, 아,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엄청난 전력이죠. 이번 망자들은 이전보다 더 좀비들 같아. 일부러 창고 앞으로 달려드는 망자도 있었습니다. 저 망자들 계속 망자로 떠도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건지도 몰라. 새삼스럽지만 절대로 저렇게 되고 싶진 않아. 까다롭기도 하지만 어딘가 껄끄럽군요. 그나저나 사방이 망자들인데 어떡하지? 우리 이대로 먹히는 건 아니겠지? 이쪽이겠죠? 힐데, 우리도 돌이나 막대기를 짚는 게 좋겠어. 일단 싸울 준비해야지. 저도 그랬으면 합니다. 모두를 엄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이 안 된다면 저기 굴러다니는 막대기는 어떻겠습니까? 강목이다, 강목! 뭐든 들어야겠지. 강목! 모서리를 잘 노려서 때리면 엄청 세, 그거. 우와, 깜짝아. 휘두르고 있군, 열심히. 아파, 겁나 아파. 주여. 주여? 망자들이 또 온다! 문쪽을 돌파하겠습니다. 주여? 아니! 에, 왜요? 왜 그래? 망자들이 길을 열어주고 있어? 왜? 아니, 아니야. 반대쪽에서 누군가 오고 있어! 에? 누가? 검은 망자를 파도처럼 가르는 게 무슨 구세주 같아. 그나저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자 주변엔 망자들이 접근하지 않는군요. 다행히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하단 뜻이겠죠? 안전하단 뜻이군. 갑시다. 가봐야지 그럼. 몇 분 후? 누구지? 얼굴 좀. 아, 이거 여기로 다시 왔네요. 저기 후드 쓴 사람은 확실히 망자랑은 움직임이 다르네. 어, 깜짝아. 우리한테 똑바로 오는군요. 조심하십시오. 잠깐.
일단 공격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반가운 일이. 저 말고도 시련을 받는 분들이 계셨을 줄이야. 저는 필리오라고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총 내려놔요. 필리오. 아, 귀엽다, 후드. 그렇군요. 나는 힐데, 이쪽은 아르고, 키릴이야. 정말 반갑습니다. 세 분을 돕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필리오. 아, 있다. 시작부터 호감도가 높네.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이? 아, 잠깐! 안쪽 옷이 신부님 옷 같은데? 신부님 옷 같지 않아요? 안에 까맣고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T자로. 근데 뒤에 있는 저 TV에 있는 사람은 뭐야? 같은 인물인가? 그리고 힐데. 편지 가방. 편지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 이쪽이, 어느 쪽? 말투 같고 종교 권유하러 온 사람 같네. 아, 호감도 올라갔다. 이런 세계에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긴, 밑따른 신도 정 떨어질 것이긴 하지. 눈앞에서 사람 죽고 막 망자가 몰려오고 그러는데. 길, 아까부터 그의 주변으로 망자들이 다가오지 않는군요. 맞아. 아르고도 그 점이 신경 쓰이나 보네. 일단 그 점부터 물어봐야겠어. 진짜 누군가 등장했네요, 새로. 필리오 되게 귀엽다. 이쪽이죠? 필리오, 왜 망자들이 너를 공격하지 않는 거지? 망자들이, 망자분들이 공격을 합니까? 우리는 방금까지 망자들에게 습격을 당해왔습니다. 농담이 심하시군요. 보세요, 지금도 저렇게 조용히 계시지 않습니까? 진짠데? 막 우리 핥히고 막 공격하고. 벨리오의 저 답변은 망자 이외의 사람과 전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군. 습격을 당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는 뜻이니까. 뭐지, 필리오는? 아르고, 일단 이 어수선한 자리를 피하는 게 어때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렇다면 저자에게 안내를 받는 게 좋겠군요. 필리오,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주겠어? 보아하니 망자분들이 불편하신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교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교회! 교회가 있어, 여기? 어디? 교회가... 난 본 적이 없는... 교회다! 진짜로 교회네?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십자가 있죠? 신기하네. 망자들이 모두 비켜주었어. 유용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와 목적을 모르겠군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예외의 상황을... 아르고는 필리오가 유용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의심하고 있어. 힐데는 상관없으려나? 어쨌든 필리오와 얘기를 해보자. 일단 얘기를 해봐야지. 이럴 때는 예외의 상황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협력할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십니까? 왜 우리를 돕는 거지? 무슨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필리오는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시험해볼까? 필리오는 왜 우리를 돕는 거지? 아, 힐데의 호감도가 떨어지는구나. 키레, 그 질문 이상하지 않아? 아, 근데 아르고의 호감도 이거 어렵다. 사람은 원래 돕고 사는 거고 반란 같은 경우가 이상한 거잖아. 글쎄, 그건 어떨까? 빌리오는 돕는 게 기쁘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건 기뻐할 다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러고 보니 제 과제를 얘기 안 했었군요.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거야? 호, 과제를 이렇게 순순히 얘기해줘? 제 과제는
타인의 과제를 완료시켜주는 겁니다. 오! 그리고 이 진혼의 목걸이로 실현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이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과제를 알려드리면 도와주실 건가요? 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힐드, 기다리시죠. 빌리오의 과제가 진짜로 그가 말한 대로일까요? 어쩌면 우리를 방심시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알고는 날카롭군. 저게 맞지. 우리들조차 서로의 과제를 숨겼는데 이게 의심할 만하지. 빌리오는 단번에 우리 과제를 알아낼 뻔했어. 이건 의심하는 게 정상이지. 당혹스럽네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빌리오를 믿어야 하나? 아니면 조심해야 하나? 아르곤은 의심하고 있겠지만 혼자 결정하진 않겠지. 내 의견에 따라 필리오의 합류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생각해서 얘기하자. 아! 필리오, 저는 당신의 과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이 도움만 주는 과제라니. 당신이 구세주도 아니고 그를 믿으라는 겁니까? 굳이 과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당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의 과제를 믿지 말고 인간성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건 더더욱 못 믿겠는데요. 아, 와,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해놓고 통솔 맞은 적이 많아서. 와,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